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외과의 이한별입니다. GBCC TV가 개설되었는데요. 앞으로 GBCC TV를 통해서 우리 GBCC를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학회 회원분들,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한다고 해요. 올해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콘텐츠가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콘텐츠 제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외과의 노동영 교수님하고 또 종양내과의 임서가 교수님 인터뷰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단장한 윤덕병홀이라고 강의실이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원하시면 여기서 행사를 하시고 싶으면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 GBCC가 이미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됐기 때문에 더 크기 위한 조언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외과 이한별입니다. 10회 GBCC를 맞아서 GBCC TV가 개설되었고요. 콘텐츠 중에 하나로 역대 GBCC 조직위원장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시간은 2009년, 2011년 GBCC 조직위원장 지내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노동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외과의 노동영 교수고요. 저는 GBCC 하면은 GBCC 2007년부터 한입에 함께 했기 때문에 매우 감회가 깊고요. 10주년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GBCC 하면은 저에게는 2007년 GBCC를 만들면서 처음 함께 했기 때문에 매우 감회가 깊고요. 제가 2009년 두 차례 조직위원장이었던 것은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유방건강재단을 만들어주셨고 핑크마라톤 등 여러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20년째, 올해가 20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GBCC가 10회고 사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믿기지 않겠지만 내년 2월에 정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 날짜 연수가 맞는데 일부러 계획하신 건 아니겠죠? 정년 때 맞춰서 20주년을 맞아보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환우회를 만든 것도 2000년, 또 유방건강재단을 새로 시작한 것도 2000년, 핑크리본 종영 행사를 시작한 것도 2000년. 저는 이제 올해 세계 20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년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고 특히 GBCC는 저희 유방건강재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더 늘려갈 방침입니다. 내년 GBCC 이후에도 다른 해외의 유명 학회들처럼 환자, 환우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0회째가 어느새 됐어요.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됐었지만 그 이후로는 매년 하면서 10회까지 맞았는데 그 소감 한마디. 네, GBCC가 10회째이고 사실은 이제 IBCS, 우리 유방학회와 국제화를 하면서 함께 매년 두 번에 하게 됐죠. 그래서 매 처음에는 2년만 하다가 이제 매해 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학회인데 이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자그맣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실제로 10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GBCC 1회가 2007년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수준이나 연구 수준이 지금의 수준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탑 레벨에 올라와 있고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언제 정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두그룹으로 올라섰는지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GBCC가 두 차례 정도 끝난 2010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모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특히 이제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발하게 시작된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GBCC를 통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된 게 2010년대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방암 치료는 가장 치료 성적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10년 전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년 10회째를 맞는 GBCC. GBCC는 땡땡땡이다. GBCC는 학술대회의 한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화나 음악 이런 거로서 이미 한류가 방탄소년처럼 많이 알려지고 세계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방암으로 보면은 저는 이 GBCC는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BCC는 K학술대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BCC10을 준비하면서 기조연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서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서가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암연구소에서는 유방암 세포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적치료제로 테스트를 해서 전임상시험 그리고 임상시험까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때까지 말씀하신 그런 연구들 바탕으로 네. 제19회 고령암 학술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셨습니까? 그 한국인 여성 최초의 GBCC 기소연사하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몰랐고 너무 과찬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 기소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GBCC 조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구성을 해주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주셨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책장에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저희가 지금 팀이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2013년에 Together We Challenge, Together We Win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이 챌린지가 있지만 극복해가자, 그걸 GBCC를 통해서 하자 이런 팀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특히 저희 젊은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유방암 환자들의 프레그넌시나 퍼틸리티와 같은 이슈를 포함해서 정신과적인 지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그런 세션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실제로 에피데미올로지나 그다음에 브레스트 이미징, 그다음 패솔로지, 그다음 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께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의 핵심 키워드는 투게더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연사가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사는 사실 빅그룹의 이제 리더이신 마틴 피카르트 교수님이시고 네.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액티브하고 젊은 여성 교수님께서 네. 하버드에 사는 연수 강좌에 강의를 하신 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네. 또 이제 그분이 샌안토니오에서 세털라이 심포지움에 네. 이제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들하고 작은 오케스트라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피아노를 치시면서 네. 다른 연구자들은 이제 다른 관악기나 현악기를 네.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GBCC라는 게 우리가 다학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네네. 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랄까 감명 깊었고 네. 혹시 악기는 안 하시나요? 네. 저는 못합니다. 아, 안 하시나요? 뭐든지 이제 연구를 같이 하려면 케미가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케미가 맞아야 연구도 잘 되고 그러니까요. 연구가 잘 돼야 또 그 다음 후속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GBCC가 어느새 내년에 10회 GBCC가 되었어요. 축하 메시지 한번 해주실까요? 그동안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연구들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신나는 학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GBCC10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GBCC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GBCC는 피에스타다. 피에스타? 네. 축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앞자를 따면은 Festival for Research Networking and Friendship to Investigate and Explore Scientific Clinical Trial and Treatment Modality for Daily Clinical Application. 그게 중요하네요. 어떻게 좋은 말들 요약하는 게 다 들어가네요, 게스트에. 열심히 생각했어요, 한 시간 전에. 아니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인 GBCC는 땡땡땡 한번 외치면서 끝낼게요.
GBCC는 피에스타다. GBCC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